안녕하세요. 드러머 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현입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제 리뷰 영상을 좀 찍게 되는데요. 리뷰 영상 겸 이제 언박싱 겸 이제 뭐 여태까지 또 자질구레한 있었던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이제 뭐 브이로그식으로 뭐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작년 이제 한 중순에서 말쯤 그때 이제 메인웰 아티스트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딱 보시면은 이제 메인웰 홈페이지에 얼마 전에 이제 등록이 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터내셔널 엔도저가 돼서 더 많은 사운드들을 지금 이제 많이 활동하고 많이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좀더 이제 보여드리려고 나름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심벌들도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이제 사운드 샘플들을 많이 쟁여놨고, 그리고 곧 이번에 이제 2020년 메인의 심벌 이제 그 수입 이제 신품 신제품이었죠. 신제품 이제 그거 된 메인의 퓨어 알로이 커스텀. 작년에는 이제 퓨어 알로이까지밖에 없었는데, 올해 이제 퓨어 알로이 커스텀이라는 이제 신상 모델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영상을 또 올렸었죠. 거기 영상에 쓰였던 심벌들이 이제 퓨어 알로이 커스텀인데, 그 커스텀 심벌 사운드를 따로 또 제작을 할 거예요. 샘플들을요. 들어보시면 될 거고, 곧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또 YNZ 프로젝트라고 이제 드러머 서유경군이랑 같이 프로젝트한 앨범도 올라왔었고, 이래저래 계속 작업을 하고 또 이제 GBSG 저 이제 하고 있는 배드큐피드도 5월에 이제 배드큐피드 같은 경우는 또 5월에 앨범이 나왔을 거예요. 싱글이 이제 GBSG 같은 경우는 아마 한 8월 중순쯤에 이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활동 보여드리고 더 재밌는 사운드로 많이 찾아뵐게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그 제가 이제 GBSG 밴드 때문에 GBSG가 원래 이모코어 이제 하드코어 쪽 장르 음악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음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었거든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일렉트로닉 팝 이쪽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때 보통 그쪽 장르에서는 스네어 소리보다 이제 크랩 소리라고 하죠. 딱! 딱! 이 소리나 아니면 탬버린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탬버린 소리.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요런 소리. 요. 핑거 스냅. 요런 소리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드럼 연주를 할때 이제 그런 것들이 메인이 되는 스네어를 치다 보니까는 빅펫에서 나온 이제 징글 달린 이제 그런 것들을 쓰다가 이게 생각보다 기본 스네어 톤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아, 이것도 이제 음악에 따라는 또 어떤 음악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운드에서는 스네어 톤을 너무 깎는 상태에서 탬버린 소리도 그렇게 많이 치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뭐가 있나 싶다가 이제 찾아봤던 게 이제 메이널의 이제 그 제품인데, 요거를 제가 이제 서울탁기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박싱하고 사운드 샘플까지 들려드리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역시 바스 깔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최고가 최고요. 딱 나오네요. 똑같이 메인의 심벌을 구입했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비닐에 이제 돼 있고요. 비닐에 돼 있고, 네, 메인의 이제 백비트 탬버린 이런 제품이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스네어 위에 그대로 올려주면 되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죠. 빅펫 제품들은 요 테두리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필름으로 돼 있어서 그
스킨웨어나 이제 북 위에 안착이 착 잘 되거든요. 대신 이제 찼을 때 확실히 딱딱 필름 재질이라서 딱딱하지가 않으니까 이 쇠 소리가 확실히 덜 나요. 근데 이런 이제 메인의 이제 백피트 탬버린 뭐 칭링 이런 제품들은 기본 요틀 자체가 쇠로 돼 있어가지고 확실히 쇠 사운드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티가 날려나요? 여기 보면은 요게 보면은 스네어에 최대한 덜 닿게 돼 있어요. 예, 덜 닿게 돼 있어서 기본 스네어 위에다가 이제 모던 락이나 이제 뭐 오아시스나 이제 그런 팀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네어 타이밍이나 뭐 고를 때 탬버링 같은 거를 많이 넣잖아요. 이 칭링이랑 같이 쓰면 되게 좋을 만한 게 스네어 타이밍에 보통 탬버린을 또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 장점은 이제 기본 이제 스네어 사운드를 크게 안에 치는 선에서 요 스트링, 요 탬버린 요 부분이 확실하게 톤이 더 두각되니까요. 아무래도 녹음 같은 거는 좀 더 제가 사용해보면서 이제 써봐야 알겠지만 특히나 라이브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좀 더 잘 튀어나오는 게 저는 좀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GBSG 활동할 때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운드 샘플 앞에 들려드렸던 거 한 번 더 비교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요 백피트 탬버린 메이너의 요거 한 번 더 사운드 샘플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